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 소식의 이소영입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2과인 올해 4월의 수상자를 소개할 텐데요. 우리의 마음은 과학이 좋을 수도 있고 아주 어렵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과학은 사실을 논합니다. 의존, 아니 현대사회에 가장 합당한 의지 기반이라 해도 전혀 무리가 아닐 텐데요.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수많은 물건들과 시스템들도 대부분 과학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나 후진국형 인재사고가 발생하는 걸 보면 고민이 깊어지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G7 회의에 초청될 뿐더러 UN 무역개발회의는 한국을 처음으로 선진국으로 분류했습니다. 과학은 현재까지 가장 합리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만일 방사성 폐기물을 지하 수백 미터 깊이에 격리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적어도 우리 집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썩 어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고민은 방사성 폐기물이 자신의 집과 가까울수록 위험하다는 가정하에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 위험한 폐기물이 노출되면 그 지역뿐 아니라 한반도 전역이 위험하다는 과학적 사실과 10만 년 동안 폐기물이 영구 격리될 수 있다는 과학적 방법론이 제시된다면 1차원적인 문제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한국원자력연구원 저장처분기술관리부의 이창수 박사는 그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과 함께 박사님의 근황도 전해주세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저를 응원해주는 가족들, 특히 항상 저를 웃게 해주는 사랑하는 딸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연구해온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용후 해결료, 저장처분 연구단원들과 국제공동연구 데코발렉스를 함께 수행하는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젠스 버크 호우저 이하 14개국 52기 기관의 모든 참여 연구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 검증된 열쓰리 역학적 복합 거동 해석 모듈과 해석 시뮬레이터를 대한민국 고유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스템에 대한 설계와 성능 평가에 적용해 처분장의 안전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학원 시절 국내 유일의 지하처분 연구시설과 인연을 맺은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박사님의 주요 연구 주제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대학원 재학 시 지하처분 연구시설 건설로 발생한 굴착 손상 영역의 특성 평가와 손상 영역이 안반의 열 역학적 복합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단일 시추공 히터 시험에 참여하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관련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현장 데이터를 수치 해석적으로 분석해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입사하여 안반에서의 복합 거동뿐만 아니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심층 처분 시스템의 공학적 방벽제인 벤토라이트 완충제에서의 열, 수리, 역학적 복합 거동 특성 평가와 이와 관련된 해석 모델 및 해석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검증하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층 처분 시스템의 열 수리 역학적 복합 거동 해석 시뮬레이터를 개발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부지 선정과 설계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개발하신 THM 복합 거동 해석 시뮬레이터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심층 처분 시스템은 사용 후 해결료와 같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인간 생활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기 위해 공학적 방벽과 자연 방벽인 안반으로 구성됩니다. 심층 처분장 건설을 위해 지하 안반을 굴착하면 주변 안반의 응력 조건이 변하여 초기 안반 상태와 다른 물성을 갖는 굴착 손상 영역이 형성되고 안반 굴착과 처분장 운영 전 환기 과정에서 지하수 조건이 바뀝니다. 이후 처분장이 운영되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서 나오는 붕괴 열에 의해 처분 시스템 전반에 걸쳐 온도가 변하고 이에 따른 열 응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처분역 주변 안반으로부터 유입되는 지하수의 영향으로 벤토나이트 완충제에서의 수리적 거동 변화로 처분 시스템에서의 압력 조건도 변화합니다. 이처럼 처분장이 운영되는 동안 처분 시스템에서는 열적, 수리적,
그리고 역학적인 거동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복잡한 열수리 역학적 복합 거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하 수백 미터 심부 안반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10만 년 동안 처분 시스템의 안전성과 안정성이 확보돼야 합니다. 따라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설계, 건설, 그리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처분장에서 예상되는 THM 복합 거동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해석 시뮬레이터입니다. 해석 시뮬레이터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복합 거동을 연구하기 위해 개발된 컴퓨터 계산기라 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이 개발한 THM 해석 모듈과 해석 시뮬레이터는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THM 복합 거동 열 탄소성 해석 모듈과 해석 시뮬레이터는 스웨덴, 스위스, 일본과 영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수행된 실험실 및 현장 시험을 이용해 국제적으로 검증했으며 검증 결과의 우수성은 다수의 국제 학술지와 공동 연구 보고서에 기술돼 있습니다. THM 복합 거동 연구를 위해 원자력 선진국들과 함께 데코발렉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기술력을 확보해 왔는데요. 관련 내용도 소개해 주세요. THM 복합 거동에 관여하는 다양한 물리 현상 간의 상관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예측하는 해석 모델과 모델링 기법 개발은 매우 어렵습니다. 더욱이 개발된 수치 모델과 모델링 기법을 검증하려면 장시간 고비용의 실험실 실험과 현장 시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증 역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술 개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 각국에서 제한된 수치 모델과 모델링 기법을 상호 검증하고 공학 규모의 실내 시험 및 대규모 현장 시험 결과를 공유하는 데코발렉스 프로젝트가 1992년에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2008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국제 공동 연구에 참여하여 12년간 데코발렉스 2011에서 2019까지 총 3단계에 걸쳐 7개의 과제를 진행했는데요. 국제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첫째, 상대적으로 단순한 역학과 열 역학 해석 모델에서부터 복잡한 열 수리 역학적 복합 거동 해석 모델로, 둘째, 단상 유동에서 이상 유동으로, 셋째, 자연 방벽에서 공학적 방벽을 포함한 처분 시스템 전반에 대한 해석으로, 넷째, 다양한 암종과 완충제 물질에 대한 THM 복합 모델 개발로, 다섯째, 공학 규모의 실내 시험과 소규모 현장 시험에서부터 점차 실규모 현장 시험에 대한 복합 거동 해석으로, 여섯째, 계산의 효율 향상을 위한 병렬 해석 기법 개발을 단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한국형 기준 처분 시스템에 THM 복합 거동을 예측했다는 면에서 더욱 의미 있습니다. 특히 기존 처분장 면적을 약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감소시켜 처분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층 처분장 설계안도 제시하였습니다.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다른 나라 처분 시스템에 대한 현장 실증 데이터 분석과 성능 평가를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국내 처분 시스템에도 적용해 보았습니다. 먼저 국내 안반과 벤토나이트 완충제에도 적용 가능한지 평가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위치한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 수행된 국내 처분 시스템의 THM 복합거동특성규명 현장시험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국형 기준처분 시스템에 적용하여 처분장에서 20만 년 동안 예상되는 THM 복합거동특성을 해석한 결과 그 성능이 유지됨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인허가를 받은 스웨덴과 처분장을 건설하고 있는 핀란드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필요한 처분 면적은 크지만 국토 면적이 작고 인구 밀도가 매우 높아 처분장 부지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개발된 수치 모델과 해석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기존의 처분장 성능은 유지하며 처분장 면적을 약 3분의 1로 감소시켜 처분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층 처분장 설계안을 제시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일까요? 더불어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는 처분 시스템에 대한 THM 복합 거동 해석 시뮬레이터 개발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많은 부분을 국외기관 전문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자체 개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국제 공동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외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실패 경험 등을 참고하면서 개발의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반대로 연구를 수행해 오시면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 보람된 기억도 궁금합니다. 개발된 해석 모델과 해석 시뮬레이터로 한국형 기준 처분 시스템의 DHM 복합 거동 성능을 처음 평가하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사업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돼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참여한 다부처 공동사업 기획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2021년부터 9년간 약 4,300억 원 규모의 사용 후 해결료 관리 핵심 기술 개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외 많은 기관과 대학이 국내 사용 후 해결료 처분 관련 연구에 관심과 열정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미력 하나마 기여할 수 있어 보람입니다. 더불어 다부처 공동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으로 처분 안전성과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핵심 기술 개발 역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이 궁극적으로 도전하고 싶은 연구 목표, 이루고 싶은 성과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연속체 해석 기법을 기반으로 공학적 방벽제인 벤토나이트 완충체에 적합한 DHM 해석 시뮬레이터를 개발했습니다. 앞으로는 공학적 방벽제뿐만 아니라 처분장 주변 전리 안반에서의 THM 복합 거동도 효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불연속제 해석 기법을 기반으로 THM 해석 시뮬레이터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지화학적 반응에 의한 열, 수리, 역학, 화학적 복합 거동도 예측할 수 있는 연속체와 불연속체 해석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여 한국형 심층 처분 시스템의 성능 평가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은 국가적 이슈입니다. 박사님의 연구 성과가 국민의 삶에 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은 원전을 이용하는 모든 국가가 직면한 전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해서 지금까지 개발하고 검증받은 해석 시뮬레이터를 확장하여 열, 수리, 역학, 화학적 복합 거동 해석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대한민국 현실에 맞는 최적의 처분 시스템을 제시하여 현 세대뿐 아니라 후세에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연구에 임하는 자세, 연구자로서의 신념도 들려주세요.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단기간에 성과를 도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조바심을 내지 않고 연구 결과와 무관하게 제게 주어진 과제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제가 수행하는 열, 수리, 역학, 화학적 복합 거동 특성 규명 관련 연구는 열적, 수리적, 역학적, 그리고 화학적인 거동 각각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항상 소통하고 협업하며 배우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조언 또는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든 현상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왜? 라는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시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호기심과 궁금증이라는 씨앗은 꾸준한 노력이라는 자양분에 의해 뿌리를 내리게 되고 실패라는 비바람을 견디다 보면 연구라는 훌륭한 나무로 자라 성과라는 커다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는 연구 성과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겪어야 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 확보는 현대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난제입니다. 원자력 에너지 역시 그린 에너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넘어야 할 관문인데요. 현 세대뿐만 아니라 후세에도 안전한 사용 후 핵연료 처분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가족, 친구, 그리고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들과 연관된 현 시점에 당면한 해결 과제니까요. 한국원자력연구원 이창수 박사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사업에 많은 관심과 깊은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